KBS 스타에게 하창한 본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JYP, LNF, 코인테크, SPG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주가 탄력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기업들로는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일단 JYP 엔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출 데이터도 지금 상당히 좀 좋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1월부터 6월까지 K-POP 음반 수출액이 지난 상반기보다 17%가 늘어났고요. 역대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엔터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 찍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스트레이키즈나 스트라이스가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을 좀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스트레이키즈가 지난 6월 초에 발매된 앨범 같은 경우는 초판이 462만 장으로 역대 최고의 초동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투어가 19회, 뭐 걸그룹 MX 쇼케이스 투어도 있고요. 그리고 공연 매출액도 최고치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D 자회사죠. 자사모를 통해서 이제 고도화나 MD 매출의 호조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는 A2K를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는 두 가지 편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A2K가 지금 초반에는 조회수가 좀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벌써 첫 번째 영상이 400만을 넘어간 상황이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A2K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증권가에서도 이게 하나의 좀 지각 변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 역시나 이렇게 돼서 이제 글로벌적인 관심이 더 쏟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자사의 아티스트에 대한 레벨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브랜드력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음반, 음원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JYP 엔터는 사실 호실적으로 인해서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외에 두 번째 기업으로는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네, 두 번째 종목은 SPG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저 임금이 올랐죠. 어제 속보로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임금이 상승할 때 항상 좀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서비스형 서빙 로봇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작년부터 해서 좀 가시화를 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출산율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로봇 관심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AI가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단연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이 또 로봇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확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SPG 같은 경우는 감속기 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일단은 뭐 이 엔진이나 감속기가 로봇 원가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로 치면 양극재와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로봇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의 대기업들에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밀 감속기 부분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기존에 일본 회사가 좀 독점을 했는데 국산화에 따른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과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4분기 이후에는 4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웨어러블 로봇 등의 또 감속기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도 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북미 고객사 확대에 따른 좀 성장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11월에 LA에 이제 기술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감속기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SP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좀 많이 눌렸었죠. 근데 이제 전거래부터 좀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가는 29,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0원을 1차로 잡고 있는데 사실상 로봇 산업도 계속적인 성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로는 4만 원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7,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가보다 약간 낮은 3만 500원대까지 매수 권역 본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